찾으셨나 봐요. 내가 아빠 이만큼 보고 싶어 했더니 아빠가 나타났어. 그런 소식 못 들었는데. 아, 왜 동창들이 아무도 몰랐죠? 변호사는요? 예, 그건 내 전화다. 여보세요? 나 오늘 네 아빠랑 강릉에 좀 다녀와. 그래, 나도 같이 갔다 와야겠다. 오케는 친정 가서 쉬든가. 거기 강진우 씨 댁이죠? 예, 그런데요? 꽃 배달왔습니다. 꽃 배달이래요. 누가 보낸 거지? 민지야. 여기가 무덤이니? 민지 엄마. 당신 죽었잖아. 그럼 여기가 무덤 속이겠네. 다들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어머니 아들 죽었다면서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 보고 죽었다면서요. 아우예. 말로 해라, 말로. 지금 말로 하게 생겼어요? 내가 이 자식 죽은 줄 알고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웃고 잘 살아낼 줄도 모르고 나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옆에서 다들 보셨잖아요. 입 있으면 말씀들 좀 해보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면 다예요? 말해봐. 죽은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천년 끼고 살고 싶었니? 그랬어? 이것 보세요. 첩이라뇨. 저는 엄연히 이 사람 부인이에요. 뭐? 부인?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왜 네가 부인이야? 저 이이랑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부인이라고요. 당신이랑은 이미 이혼한 상태예요. 뭐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 김소영 씨랑 이혼하고 나유미 씨랑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랑 이혼하려고 죽은 척도 한 사람인데 뭘 못했겠어요. 자, 우리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강진우 씨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면서 죽은 사람 행사를 하셨는데요.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저도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이대로 밟아볼까? 아, 이거 가방 좀 써봐. 아, 야. 어때? 둘 다 괜찮은 거야? 네. 인대 좀 늘어나고 뼈에 살짝 금간 정도예요. 한 일주일 정도만 입원해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요. 왜? 그 유미 씨는 임신한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난 몰랐는데. 아니, 그게 정말이야? 네, 6주째예요. 아니, 이게 울 일이 아니지. 기뻐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기뻐요, 어머니? 오빤 유부남이잖아요. 그게 곧 이혼할 거라니까? 그 여자가 이혼해준대요? 오빠, 이혼할 수 있어? 무슨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이혼도 하지.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안 놔줄 거야, 그 여잔. 얘 진우야, 이참에 그냥 너 죽었다고 할까? 예? 너 죽기 전엔 안 놔준다며. 엄마도. 안 될 게 뭐가 있어? 미쳤어,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유미가 애를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실은요, 민지 엄마 둘째 못 가진대요. 뭐야? 첫째랑 터울도 길고 해서 병원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 얘가 애미가 싫다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려면 미자료도 왕창 깨질 거고. 생각보다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사망진단서야 그 애한테 부탁하면 되고. 올케야 진우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들킬 일도 없고. 그래요. 상황 정리되면 한 1년 있다가 이 동네 뜨면 그만이고. 아이고.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잖아. 어쩜 좋아. 마누라 여행가서 집에도 없다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웬일이래. 아유, 불쌍해라. 아이고. 엄마,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어, 그럴래? 아우, 목 아파. 아, 저기요. 너무 고스톱만 하지 마시고요. 밖에서 좀 잘 보이게 왔다 갔다도 좀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아, 일단 값은 하셔야죠. 아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진우야. 어쩌면 좋니? 아이고, 진우야!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민지 엄마예요. 어, 어떻게 왔어? 어, 어디 갔다 왔어, 그래. 빨리 들어와봐. 엄마, 왔어, 왔어, 왔어. 건강하던 사람이 엄마! 올케! 기절한 거야? 얘 심장에 충격받은 거 아니야? 아유, 뭐 이 정도로 금방 일어나겠지 뭐. 이쪽이 강진우 씨와 이혼하시는 김소영 씨? 네. 여기 호적 등본하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있어요. 네,